아니, 나경원 전 의원 솔직히 압박 안 느낄까요? 김기현 의원 이렇게까지 조급해야 됩니까? 거기에 맞는 사진도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. 멈춰라고 하는 이게 예전에 그 학교폭력 방지 캠페인 같은 건데 김기현 후보와 지금 찾아간 초선 의원분들에게 일단 좀 멈춰라.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.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나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전당공에서 역할을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?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사실은 굉장히 이 정도 하시죠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이쪽도 한번 더 받으세요. 나전 의원, 오늘도 사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하던데 조금 김기현 후보가 조급함이 좀 노출된 것 아니냐,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어떤 구애가,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? 뭐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같은 정치적 동지끼리 만나서 네. 손을 잡고 가야죠.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. 이걸 하는 게 없다.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 후보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좀 위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. 당대표 중도 사퇴 문이 자꾸 나오는데요. 이런 소문이 왜 자꾸 나오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?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. 끝까지 함께 대결하셨으면 합니다.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?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? 네, 수고하십시오.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.